뭐 맛있는 거 해줄게.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재료란 재료들은 총 출동하는데요. 김에 양파에 참외 껍질, 처치 곤란한 잡두리 채소까지. 재료 준비가 다 끝났으니 소스를 만들어야겠죠. 준비한 양념을 냄비에 넣고 부글부글 끓여주면 만능 소스 끝! 만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 궁금하시죠? 이 소스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재료든 굽기만 하면 맛있는 장아찌가 됩니다. 10분이면 뚝딱! 10분 장아찌 완성! 단시간에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데요. 밥에 장아찌를 넣고 볶아주면 자, 맛있는 장아찌 볶음밥이다. 10분의 만찬, 아니 10분의 기적이 따로 없네요. 엄마 이걸 10분 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엄마 짱이야 짱! 아이들 입맛에도 딱! 장아찌만 있으면 앞으로 짜장면 시켜 먹자는 소리 안 하겠죠? 며칠 동안 반찬 투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더운 여름 10분 장아찌로 튼튼한 여름 보내세요. 새콤 달콤 짭조름한 맛까지 여름 밥상을 책임질 아삭아삭 장아찌로 더위까지 싹 날리세요.